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일본 텔레비전에 출연해 새 앨범을 직접 소개해서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월 8일 오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일본 후지 TV 인기 아침 프로그램 메자마시 TV에 깜짝 출연하였다고 하는데요. 후지TV는 지난 1957년 설립된 일본 최대의 민영 방송국으로 후지TV1, 후지TV2, 후지TV 넥스트 등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자마시TV는 지난 1994년 이래 무려 27년 동안 후지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일본의 최고 인기 아침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5월 8일 오전에 출연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일본의 네 번째 정규 앨범인 Bad Odor Soul 7 The Journey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제이홉이 이번 새 앨범에 실린 일본 오리지널 곡두곡중한 곡을 정국이 작곡하였다고 소개해서 일본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이홉의 말과 함께 다른 멤버들이 정국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자 정국은 빨리 새로운 곡들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B가 이번 새 앨범이 얼마나 멋진 앨범인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많이 기대해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새 앨범은 지난 2018년 공개한 Face Yourself 이후 2년 3개월 만에 일본에서 공개하는 정규 4집 앨범인데요. 이번 앨범에는 Bad Odor Soul 7의 수록곡들과 드라마 OST Stay Gold 및 정국이 작곡한 Your Eyes Tell 등 13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2년 3개월 만에 일본에서 발표하는 이번 새 앨범도 이전의 앨범들처럼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